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뭐 보나마나 아이가 아까 보이께는 서울 양반이 치료 잘하는 것 같지 않더라. 뭐 보나마나 등관은 따는 당설 아이가. 그래도 끝까지 오라버니 등관하신 것까지 봤으면 해요. 가져오게! 어서! 들 것은 필요 없어. 제일 먼저 꾸짖어야 하는 것은 지 자신이다. 오늘 잊지 마라. 저들을, 저 슬픔을 마음에 새기거라. 저들이 조선인이다. 하겠습니다, 스승님.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모습임에 하늘이 그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종성 부사로 봉직하고 계신단 말은 듣고 있었습니다. 반갑네. 반가위. 인사해 주겠습니다, 북병사령관. 이번에 조산부 만호로 보직된 이순신이라 합니다. 앉게나. 전날 동구비부와 건원부에서 복무한 일이 있구만. 그렇습니다. 허면 육진의 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아닐 듯하네만 요즘 들어 야인들의 발우가 한층 심해졌다네. 어느 곳 하나 예외 없이 내일 예측이 어려운 전장이라 이 말일세. 엄중한 군기를 세워야 함은 물론 백성들에 대한 감시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야인들과 수소 밀통한 자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세. 명심하겠습니다, 북병사령관.